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극발전소 301 대표이고요. 이번에 가미카제 아리랑 연출을 맡은 정범철입니다. 이번 전쟁은 백인족과 관련된 가미카제 아리랑은 1945년 일본의 칠한을 배경으로 한 조선 식당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. 가미카제에 조선인 청년들이 있었다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극화된 이야기입니다. 조선 청년들의 그 슬픈 외침, 아픔을 작품 안에 담아냈습니다. 가미카제에 조선인들이 있었다라는 역사적 사실이 지금도 그들이 희생자인지 배신자인지 논란이 있습니다. 역사적인 사실을 단편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각적인 시각으로 봐야 된다라는 그 저희 작품의 의도이고요. 조선 청년들이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선택해야 했던 그런 그 개인의 아픔, 나라에 의해 희생당한 그 청년들의 아픔을 저희가 들여다보는 의도로 만들었고요. 그 점을 주안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창작산실 올해 신작 가미카제 아리랑 2월 9일부터 17일까지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에서 공연합니다.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